안녕하세요, 백재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떤 거 우리가 배웠는지, 제가 강연했는지 조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화를 몇 편 봤죠. 영화 속에서 정보관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중요한지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해킹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해킹 사고가 진짜 우리 실생활에 있구나, 그리고 단순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까지도 흔들 수 있구나,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곱 가지로 해서 정보보안의 어떤 직업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소박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목적지를 정해놓고 막 쉼도 없이 말을 타고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넥타이도 풀고 좀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좀 차분하게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제가 꿈을 이루는 DSLR 카메라 법칙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이곳에 관해서는 끝까지 계시는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게 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친이세요. 예, 저희 부친은 이제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군에 들어가셔서 거의 60이 다 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평생을 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뭐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은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최전방, 뭐 아니면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당신의 어떤 가족들, 군인 가족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요. 지금도 제 본가에 가서 저희 이제 부친께서 그 작은 상자 안에 제 그 기억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있는데, 성적표가 그 학교 이름이 다른 게 한 5장, 6장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주도를 빼고 전국을 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산 쪽, 또 광주, 전라도 쪽, 또 지금 세종이죠, 주치원 쪽, 그다음에 경기 북부 해서 거의 뭐 1년이나 2년 주기로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죠, 가족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좋았던 부분이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느 한 곳에, 만약 서울에서만 산다고 치면 제가 뭐 광주, 부산 가려면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는 것 자체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 지역의 특산물도 늘 먹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다 달랐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좀 호기심이 어릴 적부터 좀 많이 발동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한국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고향으로 1이라는 거고, 이제 이 작품은 소운 최영희 선생님께서 2007년도에 그리셨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그린 게 아닌데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까지 한국화를 좀 그렸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학교가 끝나고 다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하고 좀 미술, 소위 말하는 특기생 한 두세 명이 모여서 미술반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따로 미술대 준비를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나는 부분이 저희 부친께서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 원서를 중3 때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한 두 개 정도로 학교를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끝내는 제가 그냥 인문계에 진학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림을 조금 그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양화도 마찬가지인데, 한국화를 예를 들자면은 이 화선지에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화선지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화선지 못 그리고 신문지에 그려요. 신문지에 한 수십 번 연습을 한 다음에 화선지 딱 한 번 그리는데, 이 한국화는 사실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먹 수묵화, 어떤 먹 번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문지 상에서 번지는 거랑 화선지 상에서 번지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요. 또 저는 화선지를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막 직접 그리고 싶은데 집에 얘기는 못 하겠고. 그리고 붓도 마찬가지예요. 붓도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말 꼬리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다양한데,
사실 그 다양한 붓들이 하나하나 어떤 섬세한 그 미술 어떤 터치 그 작품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거든요. 또 그거를 또 사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문계에 진학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한번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는데 그때가 이때가 좀 첫 번째 기회가 아니었나. 하지만은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예,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라는 것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예, 계속 그림만 그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흘러가서 이제 뭐 대학생이 됐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에 갔고 또 남자니까 공대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공대에 갔습니다. 1996년도 사진인데요. 이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해외여행 어떤 붐이 있었는데 이름이 배낭여행이었어요. 예, 그냥 어떤 해외 어떤 문물 체험이 아니라 배낭여행 이것이 그 이름이었는데 제가 갔던 데가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면서 과테말라 갔다 온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과테말라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마야, 잉카의 어떤 문명, 어떤 잉카 제국에 관한 만화, 영화 또는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과테말라에는 그 마야, 잉카 어떤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제가 알고 계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좀 손쉽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과테말라를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마야 잉카 도대체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계속 대학교 시절 때도 뭔가 계속 호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짤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 이렇게 몰아놓잖아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나가기도 하고 이틀 뭐 4일 나가고 빼잖아요. 근데 저는 동아리를 이제 7개를 했습니다. 7개를 해서 저는 학교 등교가 아니라 출퇴근이었어요. 왜냐면은 회의를 해야 됐거든요. 동아리별로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옛날 얘기는 아닌데 그 전화번호 수첩이 있어요.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희까지 그런 수첩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연락처를 적어가지고 인맥 관리를 했는데 한 세 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 사귀는 게 무척 좋았고 또 동아리 활동하는 게 무척 좋았고 또 이것저것 해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래된 사진입니다. 예, 95년도면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그 학교 축제 있잖아요. 뭐 대동제라고도 하고 학교 축제라고 하는데 이때 그 보디빌딩부 대회가 있었어요. 학생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헬스 하는 거 대회가 있었는데. 일단 관중이 한 500명 정도 학생들이 왔었고 제가 MC를 봤던 사진입니다. 지금 어떤 분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분이 미스터 코리아 김준호 씨라고 계세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챔피언을 이제 땄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시범을 보이시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엄청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또 저한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뭐 대학교 시절 때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관심도 많고 뭐 마이크도 조금 잘은 못하지만은 잡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어떤 육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나레이션에 선발이 돼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면 뭐 호랑이, 사자, 악어 있으면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스튜디오 가 보니까 그냥 화면은 없고 원고 한 20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에 맞춰가지고 읽으라고 천천히 도대체 이게 어떤 장면인지도 모른 채 읽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녹음을 하면 이제 그 엔지니어 분께서 화면하고 영상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또 하나 영상을 만든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흘러서 01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걸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보여드리는데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예종은 우리나라에서 예술 쪽에 정말 최고의 실력가들이 가는 국립대학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 미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그 선발을 하는데 그 01년도에 제가 그 제대를 하고 나서 여기 원서를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 대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했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여기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원서를 막 끄적끄적 댔었어요. 그런데 또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강의쇼 청산유수 말고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어떤 강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정도 시나리오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여기 한예종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또 나약한 인간인지라 또 이때도 다시 한번 현실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거에 가장 크게 큰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나는 국가나 태어나는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 떠봤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또는 뭐 직업 또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앞으로의 어떤 사업 같은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성 기준으로 보면은 그 선택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시점이 군대 제대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어느 날 영장이 날라오니까 보통 친구들이 비슷하게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군대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남들이 다 하니까 내 친구들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국가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는 이때부터 이 삶의 어떤 방향과 길이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친구들 보면은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공무원인 친구도 있고 또 그냥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대학 시절 때 여러 가지를 제가 어떤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막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이 어떤 현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된 게 되게 뒤늦게 여러분들처럼 어떤 뭐 대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군대 제대한 27살 때부터 고민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또 남들이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또 대학원을 또 갑니다. 공대를 갑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좀 어떤 소위 말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알게 해준 두 편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소개할게요. 두 편의 영화인데 왼쪽은 92년도에 나왔던 라스트 모이칸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97년도에 나온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예요. 라스트 모이칸은 대충 줄거리가 이래요. 미국 대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식민지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이칸이라고 하는 인디안 족속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은 다 아시죠? 뭐 대서양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유람선이었는데 빙벽을 만나가지고 침몰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침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개봉했을 때는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두 영화의 어떤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만든 시기도 다르고 또 줄거리도 다 다른데 공통점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백재환이 사랑하는 가치는 뭐가 있냐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저는 사실 우리나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국내에서는 어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외국의 해킹 세력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해킹 세력들이 어떤 사이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뭐 저한테 작은 역할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어요. 그 부분도 엄청 강력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가왔는데 두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제대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던 내 어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어떤 목적과 목표는 사실 다른데 저는 그동안 목표만 설정하고 늘 분주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적과 목표가 다른데 목표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저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그 대학생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그런 거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 자신의 목적을 알아차리고 정하고 또는 방향성을 정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저희 동기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 한 50명은 어제 전역하고 오늘 취업을 했어요. 그냥 하루 만에 취업을 해서 바로 출근을 했고요. 나머지 50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갔어요. 뭐 배낭여행 간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해외여행 가거나 어학연수 간 친구들은 제대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데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전자예요. 어제 저기 제대하고 오늘 출근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내 목적과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직업에 관해서 구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데 좀 고민이 있고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결코 이게 아깝지가 않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적을 그제서야 좀 정하게 됐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나게 돼요. 디지털 포렌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컴퓨터 어떤 저장을 여러 가지 하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기록들은 컴퓨터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맷을 시켜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복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을 법정 증거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결성도 지키고 뭐 연계 보관성이라고 해서 포렌식의 5대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서 법정에 판사 앞에 법정 증거물로 제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요. 물론 아까 제가 뭐 미드에서 포렌식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포렌식을 접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 목적성 있잖아요. 뭔가 지키는 거하고 이게 좀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 때 이걸 내가 왜 만들어야 되나. 저는 사람마다 다 적성이 다르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그냥 사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적성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있는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오리발 내밀고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나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는 모든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사관이나 어떤 분석자가 분석을 해서 딱 범죄를 규명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심리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데 있어서 기술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기술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정보보안 직업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넓게 보자면요. 디지털 포렌식은 정보보안이 큰 집이라면 그거의 하나의 방이에요. 정보보안의 하나의 분야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 가치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두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 나한테는 그러한 어떤 내 사랑하는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 전에 이제 목적을 정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저는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 보안으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아까 목적과 목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조금 권면해 드렸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도 많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도 많은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세 분 정도만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 분은 이재우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모 대학의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실제 이제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일단 나이가 80대 중반이 훨씬 넘으셨어요. 일단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요. 뭐 키가 185 정도 되시는데 자택에서 학교까지 전철 타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리고 가끔 제가 교수님한테 인사드리러 이렇게 가서 뭐 식사할 때 보면은 그 연구실에서 식당까지 또 걸어서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명예 교수가 아니라 지금도 강의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은 일단은 그 공부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50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또 공무원 생활을 모두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5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시작해서 6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따고 60대 초반에 지금 그 대학원 교수로 취업을 해서 지금 무려 20년이 넘게 교수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공학 쪽에서 그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공대로 바로 가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병역 특례나 산업 기능 요원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부 중단 없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 석사 밟고 또 박사학위 밟고 또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석박 통합이라고 해서 그거 다 끝나면 포닥이라고 그러죠. 박사 후 과정을 다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중간에 끊임없이 잘 수료를 하면은 빠르면 30대 중반 정도의 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20년을 교수 생활을 하면 55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의 심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평생 교수 생활을 했네. 이제 조금 있으면 60인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60이 되면은 나는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근데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과 이분하고는 엄청 차이가 크죠. 이분은 60세에 교수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어떤 이제 국제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그 부분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총 책임지는 그런 또 역할도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영어면 영어 또 어떤 체력적인 면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청년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매 순간마다 저는 항상 늦었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늦었기 때문에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사치스러웠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재우 박사님을 통해서 진짜 청년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요. 사진을 준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너무 오래전에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강연에 나온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이분의 사진이나 지금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지 또 어떤 포지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일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게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어떤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되게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에 내가 꼭 가고 싶다. 정말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공고가 났어요. 보통 공고가 나면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 1, 뭐 해당 동종 업계 뭐 경력 3년 이상인 자,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원을 첫 번째 해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분의 경력이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이 모자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6개월이 모자른데 어떻게 지원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은 너무 간단 명료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라고. 근데 일단은 어떤 그 회사의 시험 제도라는 것은 사실 시대에 따라가 조금씩 그 변천이 돼요. 조금씩 바뀌죠. 근데 이때 당시의 시험 단계는 어땠냐면요. 우선은 1차 면접을 보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이 서류 전형을 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그런 단계가. 근데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이 모자랐지만 일단 1차 면접은 볼 수 있었었어요. 물론 2차 면접 때, 2차 서류 전형 때 안 됐죠. 왜냐하면 6개월이 모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경력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에 도전을 해가지고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1차 면접을 갔잖아요. 그럼 면접장에 가기 전에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궁금하고. 뭐 면접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경쟁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가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실제 면접관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거죠. 면접을 보면서.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인재상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실제 가서 이 사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력이 3년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할 때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을 보고 되게 놀랐던 것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구나. 보통 어떤 데 지원하려고 할 때 주춤거리게 되는 게 난 자격증이 없는데 나는 경력이 모자른데 그런 어떤 숫자 때문에 주춤거리는데 지금 당장 도전을 해야만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진짜 내가 합격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업무 노하우,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노하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얻었고 지금도 이분 생각하면은 그때 그 놀랐던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이제 안면이 있으시죠. 네. 네. 이분은 뭐 청년보험가 이동진 씨라고 해서 우리 청산 유수에서도 한번 나오셨는데 이분하고 저하고의 만남은 사실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면도 없고 인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뭐냐면 멀리서 걸어오는데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예, 막 마음이 설레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도 다르지만은 근데 저하고 한 15분 정도 좀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만나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 모르는데 왜 형님이라고 하나. 근데 이제 저한테 첫마디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형님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모험을 했고 앞으로 비행스쿨에 가서 거기서 조인을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형님.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업체 협찬을 받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좀 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허무 맹랑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단서를 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은 6개월 뒤에 정확히 6개월 뒤에 그 일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저는 이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그런 게 느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혀지는 어떤 열정이나 꿈들을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존경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되니까는 이렇게 저한테도 있어서 어떤 생동감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인연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 말고도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 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그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한 지하철 안에 어떤 남자가 그냥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웃고 있어요. 예.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라이일 수도 있고.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는 그 지하철 한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사실은 이제 어떤 콜라 회사의 그 광고 한 장면인데 웃음이 이렇게 전염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보는 사람도 조금씩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이 시간에 말을 줄여주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심리학적인 어떤 전문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감성 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것도 전염이 되고 웃음도 전염이 되고 또 반대로 외로움이나 불행한 것도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소통 전문가 그 김창호 교수님이 계세요. 저는 사실 안면도 없는데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냐면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베껴서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나도 안 웃긴다고 그냥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내가 어느새 유머러스해진다고. 그래서 감성 전염이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 정리한 용어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아침에 오자마자 짜증을 내요. 그럼 하루 종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기 관계도 그렇대요. 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 같은 경우도 엄마가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안 돼요. 그게 전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럼 심리학 말고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의 심리 말고. 그래서 조금 조사를 더 해보니까 미국의 썸머빌이라고 하는 그런 주위에 살고 있는 컴퓨터 과학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썸머빌 주민이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감, 즉 행복 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뭐 그 질문을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보시면은 쉽게 생각해서 녹색이 진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행복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잡하게 관찰하실 필요 없이 일단 녹색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그룹화를 돼 있죠. 군집화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얻은 결론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지금 친교를 교제를 하고 있구나. 서로 친구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서로 또 얘기를 안 해요. 뚝뚝뚝 떨어져 있죠. 또 스스로도 고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데이터 말고 실제 지도상에 이 사람들의 주소를 한번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어떤 이 똑같은 결과가 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림은 이 지도는 이제 썸머빌의 실제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녹색은 여전히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거고 빨간색은 행복 지수가 낮은 건데 아까 앞전에 있던 데이터 결과하고 똑같죠. 녹색 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하고 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어요. 서로 인근에. 하지만 빨간색은 뚝뚝뚝 떨어져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좀 제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좀 궁금해졌던 거는 그러면 내 주위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냥 내 옆에 그런 많은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조금 궁금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51대 49라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양팔 저울이 앞에 보이시죠? 양팔 저울의 원리는요, 되게 간단해요. 빨간 구슬이 50개가 왼쪽에 있고 회색 구슬 50개가 오른쪽에 있다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수평을 이루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개의 구슬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면요. 51대 49가 돼서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달라고. 그 남자가 물어요. 그러면 그 내가 청혼한 여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그걸 허락하냐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뭐 60%? 70%? 아니 한 90% 정도는 마음에 차야지 내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여자분한테 제가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는 51%만 있으면은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수치가 90% 이상 차야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사실 미묘하다는 거죠. 즉 구슬 한 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 사회 풍자하는 말이 뭐 금수저, 흙수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강연 중반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뭐 제가 금수저인 환경일 수도 있고 또 흙수저인 환경일 수도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 마음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마음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생에 있어서 금수저는 사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녹슬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희소 가치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금수저는 내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자기 개발을 계속 안 하고 어떤 긍정적인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과 또는 꿈꾸는 사람과 계속 교제가 없으면은 이게 저는 녹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흙수저는요.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바꾸려고 또 꿈꾸는 사람과 같이 친교를 맺으면은 그 흙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고 금도 캘 수 있고 은도 캘 수 있고요. 그 다이아몬드, 금, 은 다양한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좀 액션을 보이고 싶고 내가 과감하게 하고 싶은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이는 다 한 개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좀 사례를 두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점에서 누군가한테도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강사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좀 알겠는데요. 저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긍정적인 빨간 구슬이 20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 보니까 뭐 집안 전체도 부정적이고 살다 보니까는 제 친구들도 다 부정적인 애들만 가득 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네가 사업을 한다고? 야, 그런 정신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니면 누군가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형, 내가 한번 탤런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상담을 받은 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탤런트 하면 내가 장동건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막 힘이 솟나요? 주춤거리게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20개가 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긍정적인 구슬이 50개가 되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강의쇼 청산 유수와 같은 강의쇼를 많이 들으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강연 준비를 하면서 강의쇼 우리 청산 유수의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니까는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도 이런 강의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강의쇼를 들을 때마다 빨간 구슬이 한 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강연장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시는 거죠.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의 얼굴도 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치관. 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도 힘들었는데 또 내 가치관을 어떻게 찾고 또 목적을 어떻게 정했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으면 또 구슬이 한 개 생겨요.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 책을 읽는 거죠. 책을 한 권 읽으면 또 구슬이 더 한 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좋으신 분들을 만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저도 연락처도 모르고 대뜸 가가지고 저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의쇼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말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귀를 자꾸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흙수저여서 태생이 부정적이어도 언젠가는 그 마음의 저울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게 기울 수 있도록 50개 그 다음에 51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죠. 예, 디지털 카메라 뭐 저도 취미 이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어서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의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은 이 화면 안에 그 철길이 보이죠? 철길이 앞으로 쭉 뻗어 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지금의 현재 모습이 찍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꿈, 또 가고자 하는 길이 이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DSLR 카메라에 관해서 좀 법칙을 세워봤는데요. 꿈을 이루는 DSLR 카메라 법칙이라고 해서 D는 약자로 드림을 뜻하고요. C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는 듣는 거고요. 그리고 R은 리젠블이라고 해서 닿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이루신 분들을 계속 자꾸 보세요. C,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의 가치관과 그분들의 열정이 여러분과 그분들이 이렇게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런 꿈들이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6달 전쯤에 읽었던 기사인데요. 90세 노인이 이제 자기 그 수필전을 하나 냈어요. 에세이를 하나 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되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60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너무 열심히 살았고 60세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뭐 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에세이를 낸 게 90세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30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60세 때 자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살 거라 생각을 했대요. 70세쯤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웠대요. 뭐 하고 싶은지, 뭘 하고자 하는 거에 관해서. 그런데 무려 자기는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10년 뒤에 100세가 됐을 때는 3개 국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20대, 30대만 직업에 관해서 또는 어떤 미래에 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40대가 되고 제 형님들을 되시는 50대 또 정년퇴직을 하시는 60대 분들도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DSLR 카메라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학, 과학적인 데이터 어떤 근거를 갖고 먼저 산 사람들 또는 우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저희 프로그램 칭찬까지 해주시고 제가 오히려 좀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공과 안 맞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래도 돌아오시게 된 전공을 따라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해요. 네, 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냥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한국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미술 선생님은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근데 그 미술이란 부분이 제가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막 이렇게 열정을 품고 이렇게 잘 해내고 싶은 좀 어떻게 보면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전공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전산이든 정보보호든 사실 그 안에도 세부적인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길이. 그래서 뭐 정보보안을 전공했어도 어떤 사람은 정책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킹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관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성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제조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국부를 이렇게 신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7, 80년대 사실 공학 베이스 어떤 기술이 있었기 네.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하고는 좀 물론 이렇게 누군가 일을 시키면 그냥 해내는데 뭔가 내가 더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누가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고 또 퇴근 후에도 내가 한번 더 찾아보고 싶고 또는 기사를 봤는데 아, 이 해커는 누구일까 또 이것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꼽으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지켜낸다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공학 분야도 공약 분야 중에서도 이 정보 보안이라는 분야가 딱 저에게 있어서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또 있었을 텐데 디지털 포렌식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 분야에 또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보 보안하고 또 디지털 포렌식은 또 달라요. 근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차별성을 느꼈던 부분이 정보 보안도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아까 그 강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분야에 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술이 뭐 기술적인 거, 관리적인 거, 물리적인 게 있다면은 기술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 치우칠 수는 없어요. 관리적이고 물리적인 것도 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정보 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에 그 어떤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어떤 것이다라는 소개 강의를.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은 두 가지가 합쳤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떤 그 분석하는 기술적인 부분,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가 법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법률이 어떻게 보면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계속 공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배웠는데
이게 뭔가 제 느낌상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는 처음으로 다가오는 융합적인 어떤 학문 분야로 저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로웠고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분석에 끄쳐 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저기 다른 해킹 공격이 못 오게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증명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는 정보 보안 쪽까지도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MC 분께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정보 보안에 관해서 조금 구분을 저가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은 한 일을 하게 되면요 막상 정보 보안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부서 또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하게 돼요. 뭐 정보 보안 쪽에서 관리도 하게 되고 또 뭐 침해 사고 대응도 하게 되고 또 분석 업무도 하게 되고 또 정책 업무도 하게 되고 어느 날에는 또 아까 우리 또 학생분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보안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두루 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그쪽 컨설턴트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진짜 많으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네. 한예종에 지원도 하셨고 그때 했던 고민을 이제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한재종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그 군대를 막 제대한 직후였습니다. 지금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호기심은 리꼬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예술 고등학교를 안 갔던 그런 어떤 제 마음속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예종이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 안에 어떤 용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연 쇼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활발히 발달하지 못해서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인맥을 맺지 않으면 어떤 꿈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책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터넷 매체가 발달을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동지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쉽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 어떤 긍정과 부정의 마음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가 51대 49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존보다는 지금이 더 자기가 긍정적이거나 행동력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경험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꾸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계속 이렇게 빌딩업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선택 후회하시나요? 한예종 안 간 거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행복하고 네. 또 앞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경력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쪽 분야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오늘 전 이제 두 번째 오늘 강의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조금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부분하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금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발췌도 많이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아까 그 강연 맨 마지막에 DSLR 카메라 법칙은 사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누구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 카메라 법칙을 계속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저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한테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보다 어리신 분들한테도 많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결정은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그 길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닐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관해 승패는 제가 말씀드린 자꾸 보고 듣고 담게 되면은 제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마지막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만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흙 속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